고 현인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제1회 현인가요제가 지난 토요일 부산에서 열렸습니다. 젊은 세대에게는 조금 낯선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. 영화 제목으로도 불렸었던 신라의 달밤, 바로 그 원곡의 가수가 바로 고 현인 선생님입니다. 우리나라 가수 1세대의 대표적인 대중가수 고 현인 선생님을 기리는 현장에 YTN 스타가 다녀왔습니다. 한국 가요계의 거목 고현인 선생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지난 토요일 부산에서 열렸습니다. 이 행사에는 200여 명의 원로 가수와 연예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는데요. 또 현인 선생님은 우리나라 또 대표적인 그런 또 국민 또 가수이시고 또 우리 부산 출신 또 이런 가수이시기 때문에 또 현인 가요제를 우리 부산에서 이렇게 개최하게 된 것을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전 시민들의 또 바람에 따라서 앞으로 현인 가요제를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또 가요제로 만드는 데 실로서도 최대한 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. 지난 5월 29일부터 전국에서 진행된 예선을 거쳐 참가한 예비 가수들.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그동안 준비해온 실력을 한껏 뽐내는데요. 우리 가요계 새 어떤 그 책임을 다할 그런 가수를 뽑는데 그야말로 그 투명한 그 여러분들께서 그 나중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가수를 뽑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 아무튼 현인 가요제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또 그리고 현인 가요제에서 탄생된 그 새로운 목소리는 틀림없이 우리나라 가요계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 뽑을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 노력해야 된다 이런 그 책임감 같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. 이야 진짜 반갑습니다. 이번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 만나기 힘들었던 가수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. 이야 정말 우리 송도 해수욕장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특히 우리 현인 선배님의 추모 가요제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
저희 연예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. 그래서 또 저희 원로 많은 선배들 200분들이 오늘 현인가에 참석했습니다. 그분들하고 어제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. 좀 더 연구 노력해서 이 가요제를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가요제를 만들자. 그리고 어제 화이팅도 외치고 그랬습니다.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세계적인 가요제로 키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제1회 현인가요제 오늘의 주인공이 발표되고 주인공은 아름다운 감사 대상은 포항 출신의 18살 소녀에게 돌아갔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정말 제일 막내가 제일 큰 상을 받았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인공 제일 큰 상을 받은 대상 이소량 양에게 한 번 더 큰 격려와 축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수고 많이 오셨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제1회 현인 가요제 작별을 구할 시간이 됐습니다. 너무 기쁘고요.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많으니까 그만큼 열심히 피나는 노력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큰 대회에서 이렇게 좋은 상 받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. 이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사람 되도록 노력하려고요. YTN 스타 이선영입니다.